밥은 잘 먹으면서 하고 있니, 얘들아? 잘 챙겨 먹어야 돼. 김밥만 먹지 말고. 선생님도 김밥만 먹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토요일에는 분당에서 오후에 수업을 하고 이제 조교랑 같이 오면서 이제 오늘도 얘기하는데 조교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소식주 하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방금. 그래, 나한테 소식하시니?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이제 항상 조교들이 나를 보기에 내가 뭔가를 먹는 걸 본 적이 없대. 선생님도 식색 식습관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좀 먹을 때 확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에 크게 즐거움을 막 느끼지는 못해. 그리고 이제 맨날 똑같은 걸 먹어도 크게 질려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 조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이제 내가 맨날 똑같은 걸 시키거든. 선생님 똑같은 거 계속 먹는데요?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이 뭔가를 먹기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선생님 책상에도 지금 음식이 있는데 아마 끝나고 먹겠죠. 이 얘기 한번 했나? 가끔 이제 그 조교들이 선생님 음식을 사놔. 그럼 이제 분당에서는 김밥 한 줄을 잠깐 먹고 왔는데 이제 이 음식을 사놔서 동경규동에서 사놨더라고. 여기 애들 많이 가더라고. 동경규동에서 사놨는데 항상 이제 사놔도 못 먹을 때가 많아요. 못 먹어서 그냥 아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지 해서 그대로 가져가. 근데 이제 주차장에 선생님 차가 있으니까 차에 타기 전에 짐이 많으니까 이거 한 작년 거기 파이널 때 얘긴데 이거를 그냥 차 위에다가 놓고 문을 열고 가방을 놓고 그냥 내가 탄 거야. 위에다가 이 음식을 놨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그래 내가 막 달리고 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택시가 막 빵빵거리시는 거야. 나는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해가지고 이제 섰단 말이죠. 그럼 옆에서 딱 택시분께서 이제 창문을 내리시더니 나한테 막 수신호를 하셔. 그래서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딱 내리니까 위에 뭐가 있대. 그래서 내 도시락이 죄송해요 해가지고 거의 민폐를 끼칠 뻔했죠. 그게 만약에 떨어졌어 봐. 떨어졌으면 진짜 거의 참사인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안전운전을 하거든. 거의 천천히 가니까 이제 움직이질 않은 거지. 그래서 도로 한복판에서 도시락 꺼내가지고 와 이거 나중에 한번 얘기해줘야겠다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잘 챙겨 먹으면서 해야 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공부도 밥심이다 얘들아. 그래서 잘 챙겨 드시고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